켰습니다. 호박죽 남은 거안 버렸지? 버리진 않았어요. 잘했어. 네. 그냥 갖고 와서 호박죽 좀 먹어야지. 좀 데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먹어. 차가워. 아유, 죽었다. 아, 호박 좀 맛있네. 넌다 먹었냐? 네. 맛있지, 이거. 네. 호박죽이 들어있는 새알이 참 좋아요. 아니, 차가우니까 더 맛있네, 이게. 달달하죠. 달달하니 좋다. 아이고. 와, 엄마. 어우. 왁싱 받으러 가야 되지? 네, 7시까지입니다. 홀리쉣. 그럼 문항 쪽은 제가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할게요. 같이 하게 돼 있어? 원래 브라질리언 자체가 문항도 하는 거예요. 항문도? 근데 항문 쪽 하는 게 왁싱을 하는 의미예요, 그게. 응아 쌀 때가 질입니다. 응아 닦을 때. 아따. 네, 문항털은 뽑아줘야죠. 나 문항털이 거의 없어. 안 아파요, 문항털. 내가 하도 많이 뽑아갖고. 뽑았다고요? 이털안 나, 거기 잘. 이거 문항도 옆으로 누워서도 할수 있어요. 자세가 너무 저기 하면 안될것 같아. 그러면은 뭐 문항은 스킵하는 걸로 해야죠.
일어나겠다. 예, 응고 빡빡 씻고 오세요. 아, 팔이 왜 길어 보이냐고요? 이게 광각이라서 그래요. 광각 끌게요. 자, 이게 원래 비율입니다. 씻으면 가시죠. 아마 샤워 부스 있을 거예요. 거기에 네, 원래 다 있어요. 왁싱 안 씻고 가도 되나? 진짜? 샵은. 예. 근데 머리는 좀 깜신이 나지 않을까요? 머리? 예. 네. 머리 감고? 어쨌든 모자 쓰고 왁싱 받는 것보다는 또 이것도 인성 라이드 영상에 쓰여야 될 자료 화면이기 때문에 좀 야무지게 나와야죠. 그래, 네. 머리 감고 갈게. 아니, 너가 가지고 있어. 그냥 너 하고 있어. 너 하고 있어. 제가 뭘 하고 있어요? 아니, 머리 감은 건 찍지 말라고. 네. 피로가 쌓였어, 피로가. 자도 저도 피곤하죠. 몸이 아프면 그래요. 피로가 너무 쌓였어. 씻고 오세요. 소통하고 있을게요. 나 얼굴 똥색이네. 저도 이발 좀 해야겠네요. 머리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아, 이거 보세요. 7시까지 예약이라서 아직 시간 널널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저는 안 왔죠. 예. 전 씻었죠. 예. 저는 어제 10시에 씻었죠. 왁싱샵 모르겠어요. 예약제인 것 같아요. 예, 시간만 말해주면은 다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샵은 일단 어딘지 안 알려드릴게요. 예. 혹시나 형이 막 거기서 사고를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샵 이름은 불법 업소가 어디 있나요? 샵에 네이버에 다 걸려 있는 덴데. 근데 하는 김에 여기 가슴에 있는 털도 싹 다 하면 좋은데, 겨드랑이랑. 근데 형이 원래 털이 없어가지고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예. 이제 완전 왁싱까지 해버리면 머리도 털 없고. 그나마 형털 많은 데가 겨드랑이인 것 같아요. 저는 안 할래요. 예. 아침이라서 확실히 다들 주무시나 보다. 시청자분들이 얼른 들어오셔야 될 텐데. 같이 들어가야죠. 아니, 찍어주진 않고 이게 들고 찍으면은 사고 날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누워있는 상태에서, 예, 여기 상체, 여기 가슴 이쪽으로만 나오게 고정을 시켜둘 거예요. 고정을 시켜두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안볼 거예요. 예. 방송에서 보고 있죠. 딱딱해지면 어떡하냐고요? 잘라버려야죠, 뭐. 어쩌겠어요. 근데 자연스러운 저거예요. 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일액션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 건강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딱딱해진 전이 더 편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잡은 다음에 이
기둥 쪽에는 털이 없잖아요. 기둥 끄트머리 쪽부터 이제 털이 자라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 약간 좀 에어컨을 빵빵 틀어가지고, 예, 뽕알을 조금 약간 빵빵한 상태로 수축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상주 곶감이 돼 있으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온도를 좀 맞춰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러운 얘기는 그만하시죠. 예. 얼마 씩 나오실 거예요. 예, 그렇게 안 멀어서 도착도 할것 같고. 저 왁싱하는데 더러운 얘기 안할 수가 없죠. 그렇긴 한데 조금 참아달라 이 말이죠. 예.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 아니 저안볼건저안볼 거예요. 카메라 고정시켜 놓고 이제 도망을 갈 거기 때문에. 그쵸. 스크럽하고 보습 잘해야죠. 제가 좀 시킬게요. 그거 안 하면 또 이제 인그로운 헤어가 자라가지고 이 털의기가 안쪽으로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꼴보기 싫습니다. 예. 저좀 찍을게요. 예. 뭐가 문제야? 문제 없죠? 문제 없냐? 네. 오,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잠을 많이 잤으니까. 예. 방송 시간이 아쉽다. 네? 시간이요? 근데 존나 안 들어올 시간. 그것도 맞죠. 이게 왜냐면 어제 예약을 한 거고 또 오늘 방송 딱 야무지게 끝낸 다음에 요걸로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형또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지. 건강 이슈기 때문에. 다 이해해 주겠지 뭐. 나 렌즈 좀 갖다 줘. 얼굴 왜 이렇게 노랗게 나오지? 이 조명이 노란색이 나서. 여기를 좀 졸로 가시죠. 여기 여기 좀 계시죠. 여기 흰색 조명이 있거든요. 됐다. 렌즈 껴야지. 브라질리언 왁싱 첫 경험인데요. 아프다고? 뭘 아파? 아픈 게 어딨어? 안 아프게 다 해주겠지. 내가 몸에 털이 별로 없어서. 아이씨, 아발. 내가 몸에 털 자체가 많이 없어서 괜찮을 듯. 아, 씨, 렌즈 오늘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왜 이래? 렌즈 너무 안 들어가. 아까 나 그러고 방종하고 계속 잤어요. 자고 방금 일어난 거예요. 그.
맞아. 아우, 진짜 잠이 최고야. 잠만큼 좋은 게 없다. 다 꼈다. 아, 맞아. 간밤에 뭔 똥을 세 번이나 싸고. 많이 좋아지긴 했죠, 지금. 예. 네. 예? 네? 뭔 말이에요? 똥싼 놈이 가게에서 뭘 했다고? 그건 뭔 말이에요? 그니까 그 뽑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과랫등에 힘 풀려가지고 지렸나 봐요. 그래. 그만큼 아프다고? 그 정도야? 그 정도 아니에요. 형 얇잖아요, 목은. 별로 안 아파요. 나는 그냥 뽑혀. 이제 상주곶감 같은 경우에 조금 그럴 수가 있죠. 거기가 좀 아파요. 곶감에는 털이 안 나고 곶감 옆에 있는 그 사타구니 그쪽이 나지. 거기 아프단 말이야. 고관. 거기가 아프단 말이야. 거기 뭐가 아파? 그냥 손으로 잡아 뜯어지던데. 곶감에도 생겨요, 털. 없어요, 난 없어. 난 곶감에 털 없어. 엄청 빨리 뽑아질 듯? 형은? 아마 열 그걸로 해가지고 혹시 응. 안 아프다. 나 어쩜 줄 알아? 무슨 옷을 입어요? 흰색깔 입으실래요? 아, 긴팔 입고. 우아리 흰색. 그 있잖아요, 산거. 아디다스. 그래. 근데 너무 그거 자주 입어서 나는 그것밖에 없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예. 하얀색 긴팔 하나 갖고 와. 하얀색 뭐 스투시가 됐건 뭐가 됐건. 아디다스. 전신학식을 왜 해요? 제가 가리고 오실게요. 아이, 뭔 수면 마취요. 수면. 그 정도로 뭐 아프고 그런 줄 아나. 아, 내가 할게. 내가 나한테 줘. 바지는요? 바지? 네. 바지 뭔가 얇고 긴 거, 그거. 그때 입었던 거. 처음 쇼핑했을 때 입었던 거. 그긴 바지 거기에 있을 거야, 라인에. 아, 검은 거? 어차피 벗을 건데요, 막. 졸로 가서 입으세요. 혹시나 몰라요. 괜찮아. 카메라 머리 툭 내려가면 어떡해, 갑자기. 힘 풀려가지고. 아, 일주일 쉬는 거지, 그러면. 대신 형은 10년을 고통받을 텐데요. 이곳저곳 커뮤니티 퍼지면서. 아니야, 요즘 그런 거안 퍼져. 인터넷 장의사한테 돌려가지고 지워야 돼요, 이거. 아니, 매 년마다, 해마다, 여자 BJ들 유두 노출 횟수가 두세 번인데. 진짜요? 그럼 통계가 나왔어. 그럼 분께 나올게. 통계청에서 그거 해. 그 통계학 회장이 나야. 야무지네요. 우유 한잔 하고 가자. 어우, 속이 아직도 안 좋다. 예. 아니, 술을 이거저거 섞어 마시는 게 진짜 최악이네. 이거 가져올게요.
문 여기 놔두고 가십니까? 에이스 멀치니 나머지 드시죠. 아, 근데 왁싱한 다음에 왜 3일 동안 성관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거 여기 트러블 염증 생겨요. 쥐뻘개져요 여기. 아, 네. 그 음부랑 닿으면. 그렇죠. 아, 아, 그런 게 있구나. 예. 샤워도 하면 안 돼. 그랬어. 야, 청라 왜 이래? 완전 미스트 그 잡채야. 보여줄까요? 미스트. 아니 뭐야. 아. 이거 미세먼지가 아니라 그냥 저 그거 같은데요? 안개 같은데. 산지대라서 높아가지고 그런 거지. 내려가면은 이 정도 아니야. 오케이. 수염 좀 밀고. 먼저 내려가서 좀 가져올게요. 1층에 계세요? 라이프야! 아, 나 담배 있어야 되는데? 자주 담배 피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별. 아, 어제 한 대도 안 폈네, 생각해보니까 담배를. 어제 말이죠. 쌈배를 한 대도 안 폈어요. 나의 쌈배가 어디 갔나? 아니, 근데 술 먹고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와. 계속 토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느라 잠을 못 잔 게 컸지. 잠을 그만큼 또 자고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잠을 그만큼 못 잤던 게 굉장히 컸다. 라고 할 수 있죠. 내 쌈배가. 응, 아니야. 더 마실 수 있어. 그러니까 술을 한 가지 술로 가야지. 그거는 멍청한 짓이었어. 그 어떤 술고래도 그렇게 먹지 않아, 술을. 나 아니었으면 진짜 그렇게 술 먹은 사람은 아마 뉴스에 나왔을걸? 죽었을걸? 옷에 아마 담배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없네. 씨발, 담배 어디 간 거야. 어제 밖에 외출 자체를 안 했는데. 아, 어제 그 바지.
없네 없어. 아 담배 어디 갔어? 어? 아 방금 내가 꺼낸 거구나. 아 그래 새 거 가져 가자. 어딘가는 있겠지. 택시에 놔두고 왔을 수도 있겠다. 대우로얄 뉴로얄 은순이 이경영. 아니 나 좀 그러니까 택시를 은순이가 잡아줬어. 그 아이가. 지금 지금 이런 얘기해도 뭔 얘기하는지 모를 거야. 우리 시청자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를 거야. 방송을 그날 200몇 명이 봤으니까. 라이터가 또 없네. 아, 지겨워. 예, 왁싱 하기로 했어요. 7시 예약이요. 그럼 노잼 생일 파티 갔어야 했냐고? 나도 그 정도로 심노잼일 줄 몰랐어. 근데 또 너무 고맙다고 또 카톡이 오더라. 그래서 이제 안 갈라고. 다들 왁싱 해보셨어요? 난 안 해봐갖고. 네. 맞아요. 저는 남자 살결만 스쳐도 그냥 소름이 돋는 사람이야. 닥치세요, 고왕님. 와, 이 아침에 왁싱하러 가는 새끼는 나밖에 없을 거야. 방제로 좋다. 이 아침에.
왁싱하는 아이 하는 나밖에 없을 거야. 됐다. 아, 뭘 집으로 불러. 가야지, 내려갈게요. 어우, 허리가. 아니, 똥꼬 안 할 거야. 아니 0.5초도 중심을 못 잡네. 다리 하나 들고 다리 하나 들고. 씨발 진짜. 아. 애저태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신발 누가 사줬어? 존나 좋다. 신발 내가 샀어.
어제 비 왔었나? 여기 날씨가 별로 안 좋네. 너 어제 비 왔었니? 아니요. 날씨가 왜 이래? 습한 거 뿐이야. 바닥도 막 젖어 있고. 어제 비 왔었나 보구만. 전 모릅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요? 액션을 처음 하면 눈물 난다고? 아니야, 나 목은 얇아서 엄청 잘 뽑힐 거야. 그리고 형 상담자라서 고통 잘 참으시잖아. 웬만한 고통은 내가 잘 참기 때문에. 비가 조금 왔나 보네요. 젖어 있네. 그래, 비 왔을 때니까 보니까. 지금 오네. 그리고 비 지금도 비가 오네. 먹방을 떨어지네 지금. 방송 키면 알림을 안 해놓으면 알림 안 가나 보네. 뭐야, 왜 방송하고 있음 이러네. 출착 해놓은 사람이 꺼놓으면 털장어? 아, 국민 털잡이. 제가 내려갈게요 일단. 저기 장어집인데? 안 터질 것 같으니까. 쌈배지 챙겼어요? 가자. 애저태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제모 해주시는 분 코왕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앞에 몰라. 네, 방금 주차하고 이제 올라가는 중. 네. 모르지. 이 친구 없나? 이 친구 없나? 긴장되시나요? 전혀.
이러고 나왔나. 너무 들어라. 나 너무 손이 아파. 아, 여기구나. 네. 엄청 가깝네. 일단 나오시면 안 되니까. 너희 맹금 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막내 건드린 상대팀 보스 잡으러 가는 건날 같습니다. 아, 형님. 당기세요인데 왜 밀어? 형님. 들어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발 가라서 기다려볼게요. 네. 신발 좀 넣어놓고. 애저태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나도 사인해줘. 뭐가 좀 해줘. 되게 일찍 여네요. 아니 제가 할 거예요. 아, 네, 저 네, 24시간이어가지고. 아, 24시에요? 네, 시간 예약만 해주시면은 실제로 다 가능하세요. 좀 더. 일단 해보신 이력이 없기 때문에 네네. 통지는 좀 일시적으로 있을 거예요. 네. 네. 잠깐 지나가기 때문에 잠깐만 참아주시면 되고요. 네. 털 처음 뽑으면 붉어지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간지럽거나 이런 네.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런 것도 일시적으로 올랐다 가라앉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가벼운데는 그냥. 네. 아, 저기 혹시 와이파이 없나요? 여기 좀 약간 잘 안 터지네. 있어요. 제가 보고 올게. 와이파이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잠시 터뜨리고 내가 들고 있을게. 들고 있을 테니까 위에서 여기부터 해야지. 여기 아, 여기서 이렇게 잡고 하면 돼.
이름이 뭔가 혹시? KT 기가 와 5G 웨이브 이걸 거야. 아이 이거 이어지면 되는 거야. 됐어. 어. 바로 들어갈까요? 안쪽으로. 네. 좀 씻으셔야 되겠네. 아 뭐. 샤워실에서. 너 샤워실. 어, 예, 이용한 거지. 네. 이거 안 갖고 가시네. 얘는 좀 나쁘고 없네. 집에 놔둬 온 거 아니에요? 집에 놔둬 온 거지. 네. 상관없죠 뭐. 저 뭘 드세요 여기서? 먹으라고 있는 거니까. 차방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저는 가지고 있을게요. 직관이라니요. 나도 하나 먹어야겠다. 밀크 초는 못 참죠. 잘리네요. 인형. 네? 갈게요. 어디세요? 아 샤워 안 하시고요? 아 똥꼬 할 거 아니면 굳이 샤워할 필요 없잖아. 맞잖아. 채팅창 보세요. 해야 돼? 알았어. 바로 욕부터 올라오는데. 아 그 치마는 갖다 와서 저기 세팅 해놓을게요. 잠깐만 이거를 입고 가서 하라고 했단 말이야. 아니 바지를 벗고 씻고 이걸 입고 오세요. 치마. 응. 샤워실 가서? 네. 따라와. 샤워실로. 네. 아 샤워실 입고 있잖아. 너희는 금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님 치과 갈 때 양치 안 하고 가십니까? 여기 이제 수가 차방은 힘들겠다 세워볼 때가 되겠는데? 안 되겠다 밖에 있을게요. 세울 수가 없어. 저 찍고 있어요 저기. 그럼 그 상태에서 날 찍어. 이 상태 샤워할게. 아니 바지 벗어도 되죠? 네 위에 찍고 있어요. 어. 어디 뭐 비추거나 그런 거 아니죠? 어. 넣어봐야지. 최대한 위에 찍고 있어요. 무서워서. 바지 주세요. 그 앞에 찍고 있어. 네. 뭐야? 아, 저를 찍고 있으라고요? 아니, 아니, 그 앞에서 그냥 저를 찍고 있어. 네네. 바지 옷이 향 오지네. 너희는 금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똥꼬도 씻긴 해야 해. 똥가루 전내 올라온다. 똥꼬 씻으시래요. 똥가루 전내 올라온다고.
다 씻었어. 휴, 저기 좀. 수건 잠깐만요. 문 열지 마세요. 열지 마세요. 수건이. 김해몽,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기왕 받으러 온 거 또 해주는지 물어보면 안 됨? 뭐라고? 난 잘 몰라서. 저 하트가 똥 꼰 거 같은데 원래 브라질리언에 포함이 돼 있어요 원래. 근데 이제 하라 이 말이야? 예, 하라고 하시는데 근데 형이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응고를? 예, 자세가 불편하다고 하셨잖아요.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자세 때문에 옆으로 누워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아마. 다리를 위로 들어야 되니까. 근데 보통 브라질리언 왁싱 미세이들 하면은 예 홍보 안 하잖아.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하던데요. 10개 감사합니다. 형 하는 김에 해야 해. 늘 이응 신세계야. 어, 신세계긴 해요. 닦을 때 물티슈 한 장이 다 닦여요 진짜. 뭐 치마 입고 가? 네. 어디 다 비치울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뭐 아 씨발 귀찮다. 원래 그래 원래.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치마를 입어보네. 근데 그거 찢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비쳐가지고. 하체? 네. 김해몽,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 털은 버리지 말고 가져와서 방송에서 개당 1000개 팔아보자. 1000개 판다고요? 1000개 내 털기를 팔겠다? 짜증나. 여기 거울이 있어가지고. 어우 야 이거 하나 사자 우리. 어린이들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하나 사. 밑에서 바람이 솔솔 올라오네. 뽕땀이 야무지게 마르겠네요. 뽕땀 말리기 조심해. 좋다 이거. 아이템이요. 어.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진짜 좋다. 이런 아이템이 있는 줄 몰랐네. 갈까요? 네, 가서 제가 셀프 모드로 잘 촬영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야. 어디죠? 여기 안에 있어. 여긴가요? 잠깐만. 얘 눌러달라고 하셨는데? 일단 누워보세요. 네네, 들어오세요. 안 찍고 있어요. 들어오세요. 눈에는 누르면 돼요. 네. 찍기 전에 지금 치마를 올릴 건데. 나는 지금 안 찍고 있어요. 네. 저 찍고 있어가지고. 네. 야, 진짜 조심해라. 조심해야 돼 진짜로 이거. 나를 찍어줘. 형 찍을 거예요 지금. 찍을 건데 지금 할 거라서 잠시만 네. 내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걸 세팅을 할 거라서 형도 이제 볼 수 있게 돼. 대부분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더라고요. 옆에다 머리 두고. 그래. 잠깐만. 조심조심해. 그래. 조심조심해. 응. 좋다. 아, 요 정도만. 오케이. 그만. 나 요 정도만. 머리는 옆을 봐야 돼. 이렇게? 그렇죠. 그래야 방송이 잘 되죠. 이렇게? 네. 여기도 약간 불편하신데. 어우, 완전 생다. 그러면 이따가 제가 다리를. 네. 여러분 다리를 약간 생닭처럼 이렇게 오므리고 딱 벌린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벌려지지가 않으니까.
태어나서 진짜. 아니 이 아침에 4월에 붙은 진짜로...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호황이시여 소리내지 않으면 1000개 상납하겠나이다. 예 알겠습니다. 소리 안 내는 거 미션 걸어주셨어요. 형님 소리 안 내겠습니다. 조금 살살 부탁드릴게요. 살살하면 더 아파요. 아 진짜? 한 번에 확실히 안 아프지. 빡 뽑아야 돼? 네. 아 나는 뭐 몸에 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갖고. 네? 네? 많으신데? 아, 전 털이 많나요 제가? 저 털 별로 없는데. 부분적으로. 네. 아 부분적으로. 노래 좋다. 노래가 좋긴 하네. 굉장히 민망합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진행해요? 네. 아 잠깐만요. 아 잠깐 이거 뭐 이렇게 아프지? 더 아픈 데 남아 있어야지. 와 잠깐만.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조금씩 아 잠깐만요. 아 너무 아파. 아 왜 이렇게 아파요? 이거 너무 아픈데? 너희 백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까 상남자라서 안 아플 거라고 했던 윤태훈 어디 갔나요? 혹시 에어컨을 틀어줄 수 있을까요? 땀이 나네. 몸에 힘이 드니까. 와, 개 아파 이거. 야, 와, 왜 이렇게 아파 이거? 누르시긴 하나 정도. 아니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그냥 뭐 크림 바르고 하면 싹 하고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와, 개 아프다. 아, 이게 약간 좀 잔털 같은 거 이제 뽑는 거구나. 큰털 잔털 다 뽑고 있어요. 근데 뽑은 자리는 안 아프지 않으세요? 뽑을 때만 뽑고 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뽑는 통증이라 조금만 참아주시면 돼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아파요. 아니 이거 은근히 상상 못할 고통인데? 아 잠깐 아 잠깐만 나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아 잠깐만. 아 너무 아파 이거. 왜 이렇게 아파? 아, 나 땀 겁나 나 지금 식은땀. 와, 아니 그러니까 긴장을 아예 안 하고 있다가 뭐 아프다고 했을 때 그냥 사람들이 겁주는 줄 알고 그냥 뭐 아파 안 아파. 우와. 하월의 파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호황이시여 실패. 긴장을 안 해, 아예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오 상상 이상으로 아프네. 와 그 생털 갖다 뽑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 너무 아파. 박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수면 마취해달라 해. 선생님 잠깐만 너무 아파. 아 조금만 쉬었다가 하면 안 돼. 너무 아픈데. 왜 이렇게 아파요? 이걸 다 참아요? 오히려 가장 아픈 부위이시고 통감을 느끼는 건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맞아. 있어가지고 와 통감도 잘 받기도 해요. 근데 상상 못할 고통인데 이거? 너무 긴장을 안 하시고 오신 탓일 수도 있어요. 살짝 긴장해 주시면 생각보다 너희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쉬었다 하면 더 뒤져 그냥 키우키우 꼭 참고 받아 빙고. 아 빨리 끝내고 훨씬 낫다고? 어차피 아플 거야 여러분들? 그렇죠. 빨리 아플 거야. 오케이. 자, 다리 내려주시고요. 아, 방금 건 진짜... 아...
꼬라뱅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너무 아프면 참지 말고 토치로 조져볼까요? 와, 대박이다 이거. 엄청 아프다 여러분들. 와, 여러분들 개 아파요. 진짜 거짓말, 나 지금 땀이 엄청 나네. 오모케런 이음케런님 별풍선 야, 10개 감사합니다. 좋아 죽네. 온도를 좀 더 낮추셔야 될 것 같아요. 나 다리 내려주시고요. 네. 어이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남편분 산모 손잡아주세요. 와, 야 휴지 좀 갖고 와. 땀이 너무 나죠 지금. 와, 상상 못합니다. 와, 아니 이렇게 아픈 거였을 줄 내가 알았겠냐 여러분들. 미쳤다, 개 아프다 이거. 와, 쉽지 않네. 김막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너 너무 힘주면 응가 나온다. 아 근데 뭐 똥 여기 뭐 이런 데 와서 똥 싸고 이런 사람 이상한, 그런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지. 안 보여? 바로 그쪽 편이에요? 응. 먼저 드릴게요. 야, 엄청 쓰라리다 이거. 좀 더 내려오세요. 이쪽으로. 그렇지. 오모케런 이음케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표정 개맛있네. 잠깐만. 알라는 코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하남자 특 왁싱할 때 소리냄. 잠깐만요 선생님. 선생님 잠깐만, 나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 피 나는 거 아니에요? 안 나요? 피가 안 나요. 와, 뒤진다. 개 아픈데 이거?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와, 쉽지 않다. 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 자, 조금만 참을게요. 네네. 아, 몇 번이면 끝나요? 네네. 아니 애저태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흑뒤 빙의한 것 같아요. 아 진짜 개 아프다 여러분들. 아자미움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왜 이제 왁싱하고 며칠간 성관계 못하는지 와닿으시나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난 그 말 왜 하나 했네. 너이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근데. 감사합니다. 쉽지 않네요. 평소에는 별의 별 상남자인 척 다 하더니 털 좀 뽑는다고 우는 소리 내는 게 참 하남자 같으세요.
아니 너네가 이거를 안 해봐서 그래. 너네 해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와, 엄청 쓰라려. 맞아. 해본 사람들은 공감해주고 안 해본 사람들은 지금 난리를 치네. 꼴값 던다고. 세상에. 나쁘고 다 해봤다고? 진짜? 여러분들은 왜 해봤어요? 이걸? 벌칙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분들. 이 사람들이 벌칙을 했다고? 네, 벌칙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 와, 여자들 대단하다. 진짜. 선생님, 남자보다 여자가 모량이 더 적죠? 아무래도? 그쵸. 오모케런 미움케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비포 애프터 사진 보여주시나요? 아이, 닥쳐. 그 여자분들이 그러면은 와, 이걸 계속 하시는 여자분들도 대단하다. 근데 사실상 네. 처음에 할 때는 모발도 굵고 건강한 상태잖아요. 네네. 좀 꾸준히 받으시면서는 모 질이 약해지면서 모 양도 줄고 또 통증도 그때쯤 되면 받으면 해요. 이렇게 아프긴 한데 자주 받으면 되게 그러면은 더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다 되었고요. 네. 옆으로 새우잠 자듯이 웅크릴 건데. 새우자세요? 네. 아, 새우잠 자듯이? 네. 네. 그냥 편안하게. 어이구. 네. 무릎은 가슴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요? 네. 어우, 수치스럽다. 아, 엉덩이 하는구나. 네, 엉덩이. 너 좀 더 이쪽으로. 네? 너 좀 더 이쪽으로. 아, 나 너 진짜 채팅 보려고? 네. 아니요. 아, 그래, 그러고 있어. 네. 안 보여도 어차피. 좀. 뭐 좋은 거라고 봅니까? 채팅만 보고 있어요. 여기 하나도 안 아프다. 안 아파요. 되게 하나도 안 아프네. 1도 안 아파. 지금 근데 메인이 아닌가요? 이거? 예. 네. 아니지. 앞 모양이 저기 해야지. 아, 나 근데 난 내 저기 뭐야 아까 그 보통 이제 털이 많이 나는 부분이 약간 좀 말랑말랑 그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위쪽에. 예. 배꼽 밑에 5cm 정도. 아, 네. 근데 거기를 내 손으로 한 번도 그냥 스치고 싶지가 않아. 느낌이 어쩔지 알거든. 아, 민둥민둥 할 때. 어차피 형 근데 스크럽 할 때 형이 만져야 돼. 아, 진짜? 스크럽은 뭐? 약간 그 요로그릇처럼 생긴 그거 있거든요. 그 뭐라고 해야 돼? 크림이랑 돌처럼 생긴 그거 있는데 그걸로 이제 문질러줘요. 문질. 씻을 때? 한 그 주기별로 해줘야 돼요.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그런 식으로. 아, 거기 안 그러면 이제 털이 있잖아요. 털이 자라잖아요. 털이 피부 안쪽으로 자란단 말이에요. 뚫고 들어간다고? 그럼 피부 염증 나겠네. 아니, 털이 밖으로 자라야 되는데 안쪽으로 자라면은 미관상 보기도 싫고 안 좋아요 몸에. 아, 진짜? 그래서 해준 맞죠 선생님? 네, 맞아요. 예. 네. 네, 가실 때 설명 한번 드릴 거예요. 네. 인그로운 헤어라는 게 그거예요? 네. 아, 그거 그 유튜브에서 쪽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째갖고 거기 아, 털 빼는 거. 그렇죠. 안으로 자라면 보기도 싫고. 야, 너무 아는 것도 많다. 왁싱 전문가네. 저 세 번밖에 안 받아봤어요. 여자친구가 2년 됐다 그랬냐? 네. 2년이지? 네. 좋을 때다, 좋을 때. 오히려 뒤쪽은 여러분들 하나도 안 아파. 형 왁싱해서 어디다 쓰냐고? 쓸 데가 있어서 하냐? 이거 뭐 벌칙으로 하는 거지. 내가 이거 뭐 좋다고 왔냐?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한 이틀 뒤에
쉰다. 쉬고 돌아서 수요일쯤에 방송에서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왁싱 꼭 하세요. 정말 좋습니다. 아 진짜? 이제 왁싱 전도사가 되는 겁니다. 형. 아 진짜로? 네. 왁싱을 하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네. 그렇게 전도하실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 아 솔직히 여기 뭐 털이 나고 안 나고의 그 차이가 없어. 나 왁싱 좋아해. 나 왁싱 좋아했네. 아 개웃기네. 아 이제 너무 샵이 가까워서 근데 좋긴 하다. 그 여기 음악이 좋아.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근데 난 그게 오히려 역효과였어. 마음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첫 방 뜯을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나 엉덩이 하나도 안 아프네요. 안 볼 거야. 모습이 어떤지. 아, 안 봐, 안 봐, 안 보고, 안 보고 싶어. 팩 같은 것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진정제 같은 거 발라주시지 않나요? 끝나거나 시험 팩 올려드릴게요. 네. 피부 진정제로 시뻘걸 거예요 지금. 너의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한 2-3일 정도는 그 친구랑 어색할 거야. 친해지는데 시간 좀 걸려. 아 그래? 하긴 36년 동안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으니까. 변상이 고마워. 아 재은이구나. 재은아 안녕. 오빠 왁싱 중이야. 부럽지? 맞아요. 저 털이 많이 없어요. 몸 자체 금방 끝나잖아. 선생님 왼쪽 다리 좀 들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다라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왁싱 선생님 저희 융대융 과추 보시느라 욕봤습니다. 내려갈게요. 아 됐어 됐어 됐어. 이건 약간
그 남아있는 잔상 같은 애들 이렇게 쪽집게로 뽑으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촉감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것도 상당히 따갑네. 이게 더 불쾌하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예, 맞아요. 그러니까 뽑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그냥 살짝 금방 아프고 시원하게 뽑혀나간 느낌이라면 얘는 그냥 고통이 지속이 되나요? 아까 뭔가 이렇게 잡아갖고 하나하나 한올한올 뽑으니까 잠깐잠깐 띡띡띡띡 따가운 느낌? 견딜만해. 그리고 사실 지금 와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랬던 거 있잖아. 네. 오히려 그때가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나 왁싱 좋아했네. 여러분들. 이제 다음엔 다더잘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잠깐의 고통이라 그런가 봐. 왕며드는 중이라고? 맞아, 고진감래야. 문신도 그래요? 아, 문신은 싫어요. 유비신 부부토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열혈은 애프터 사진 쪽지로 보내주시나요, 형님? 아, 열혈은 비포 애프터 사진 보여주냐고? 비포를 안 찍어갖고 애프터밖에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애프터를 왜 보라고 하세요? 그런 거. 내 왁싱 상태를 왜 봐요? 굳이. 예. 아니요, 여러분들 19세 건다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선생님 몇년 하셨어요? 저 13년이요. 이야, 나랑 똑같다. 나도 방송 13년 했잖아. 오래 하셨네요. 와, 오래 하셨네요, 진짜. 그래서 잘 뽑아요. 예. 와, 13년 경력이셔? 한 가지 일을 10년 이상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비주류일 때부터 했던 거지, 그치? 아니요, 뭐 여자분한테 반다고 창피하고 그럴 건 없고요. 그냥 뭐 그냥 아프다? 잠깐 아프다. 그리고 좀 신기하다. 뭐 이런 느낌밖에 없어요. 뭐가 좀 따갑네, 진짜. 팩 올리는데 차가워요. 아, 이 여기 속도 전용 팩이고요. 네. 그래도 좀 시간을 드릴게요. 네. 소통 시간 가지시. 향이 좋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빨리 끝나면 좋다. 이게 뭐야? 이게 그 소독하는 거야? 골반에다가 여러분들 디귿자로 물을 껴놔. 그렇게 하고 위에서 이제 레이저 같은 게 이렇게 딱 이건 저 비추면서 처음 봐요. 아, 이거 양호진 기계네. 여기를 이렇게 소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피부 가라앉으라고. 지금 피부가 굉장히 지금 썩나 있는 상태예요. 생각해보세요, 형. 찹을 한 10방 때렸어요. 헐헐해 져 있겠죠. 그거를 진정시키는 거죠. 건드리지 마세요. 오려다고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 나 정지 좀 당하려고. 정지? 아니, 왜 당해요? 하지 마세요. 아니, 괜찮아. 아, 이거 진짜. 아니, 각도가 별로잖아요.
아니 그게 싫어 나는. 위로 올리는 게 더 좋아. 다리 꼬부리 앉아 있어. 다리가 아파가지고. 너도 나이 먹었다는 증거다. 이제 좀 시원해지는 약간. 직관이에요? 저 안 봤어요. 더러워서 안 봐요. 뭐 좋은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도 막상 이게 와서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오면 아니 갑자기 웬 브라질리언? 엊그저께 그 저거 했거든? 그 인성라이더? 카트라이더 했는데 그거 지면은 벌칙을 저기 브라질리언 왁싱으로 했어. 그래서 지금 오늘 하러 온 거야. 다음번 벌칙은 뭘로 해요 그러면? 다음 벌칙? 네. 뭐 계룡산 등산?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못 하시잖아요. 그만이 나가야 돼요. 그래? 계룡산 등산이라 계룡산 입구도 못 들어가야 돼요. 등산 해봐요? 번지점프 안 돼. 번지점프 나 잘하면 되겠다. 몸무게 115kg 이하면 가능하다 그랬었는데. 나 가능할 듯? 110kg니까? 번지점프 개 재밌을 것 같아. 그것도 처음엔 무섭지 재밌을 것 같아. 씨발 잘했다. 이 포카스 잘못했다. 씨발 가스 어허. 변선이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다음 벌칙 눈썹 늘기하자 기억. 안 해. 이거 끝나고 장어나 먹으러 갈까 여러분들 연천에 거기? 아 계속 생각나네. 장어 존나 마렵네. 장어 먹으러 갈 역행 구할까? 김해몽,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알지? 이제 그 친구 매일매일 씻겨줘야 돼. 평소처럼 하면 털로 덮여져 있던 그놈 냄새 졸라 올라올 거야. 매일매일 씻겨줘야 된다고? 알프야 이제 춥다. 냄새 좀 빠졌나요? 에어컨 꺼라. 꿀이 한 냄새가 나네 아직. 방구 냄새가 그러면은 안 나냐? 어? 아니, 드신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아 호박죽 드셨구나. 물 넣을게요. 아니 이렇게 이 컵을 이렇게 이렇게 주전자 끝부분 모양처럼 그렇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야 간다. 아. 계속해. 선이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태훈아 연천 갈까? 안 돼. 재현아. 너 잠실이잖아. 잠실까지 데리러 갔다가 연천 가는 거 쉽지 않아. 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내가 쉬는 날에 재은이 한번 보자. 쉬는 날에.
뭔 쉬는 날이야, 방송 켜고 봐. 그러니까 쉬는 날에 방송 켜고 재훈이 보겠지. 바이크 타고 1박 2일 한번 또 다녀와야 될 거 아니야. 비읍이라는데요? 너무 멀다 그래가지고 연천 못 간다 그래서. 연천 가는 거는 좀 인천 사는 사람이랑 가야겠다. 아니면은 연천이랑 가까운 그 파주, 가평, 파주, 의정부. 잠깐만, 파주 그때 영화 보러 갔던 애 그 저 키 큰 애 걔 파준이 형. 걔 닉네임 와니 와니. 네. 와니 걔 부를까? 네. 여러분들. 너희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인천 사는 BJ. BJ 뭐 한술? 아니야, 한술이는 지금 롤하느라 너무 바쁘고 걔는 놀아느라 너무 바쁘고. 다른 애 보러 갑시다. 근데 내가 피부가 강해서 괜찮을 거야. 아, 지금 바르는 게 크림인가요, 선생님? 네, 진정이에요. 어우, 좋다 이거. 약간 예. 좀 넉넉히 발라가지고 속옷 이렇게 살짝 덮어입으세요. 네. 스크럽도 좀 사야 되지 않나요, 선생님? 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형 있어도 안 하실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면 되죠? 바지 입어도 되죠? 네. 예. 제가 지금 차고 있어요. 아, 그냥 가만 있어. 아이, 정말. 아, 그러다 형 뭐 제 몸 못 감는 거고 옆으로 넘어져가지고 쥐우지 노출되면 어떡해요. 그럼 일주일 쉬어야 돼요. 그래? 아이고. 네. 아이고. 보세요. 아, 선생님 완전 고수시네. 13년이면 고수시죠. 100만보다 하시겠네. 그렇죠. 안 아프게 뽑아주신 것 같아요. 스크럽 안 하실 거죠? 스크럽? 네. 스크럽을 왜 해? 그렇죠. 세수는 안 하는데 뭔 스크럽이에요? 털, 털이 안에서 자란 건 밖에서 자란 건 뭐 알바야? 장 쪽으로 자란 건 알바예요. 어차피 안 보이는데. 그럼 털이 뭐 털이 뭐 살 뚫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뚫고 들어가야. 근데 아 진짜? 예. 그럼 스크럽 할래? 예. 스크럽 해야 되긴 해요. 무슨 근크럽이요? 상남자는 그런 거 안 하죠. 상남자는 그딴 거 없지. 형이 왁싱한 이유가 안쪽으로 털을 자라기 위함이잖아요. 예. 그렇지. 흥그러운 보육옥 되려고. 야, 근데 이게 털 있던 자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약간 그거 있네. 뭔가 휑하네 느낌이. 약간 박탈감이 있어요. 있었던 게 없으니까. 배덕감 지리네. 뭐야, 걸을 때 이상해, 휑해. 존나 이상하다 이거 여러분들. 레전드 이제 응아 닦을 때 나와요. 아 진짜? 네. 야, 응고까지 하길 잘했네. 그죠? 아, 나 응고할 때 엄청 시원하던데. 네. 나 왁싱 좋아했네. 나 왁싱 좋아했네. 집에 가서 형 핸드폰 좀 가보나. 몇 시야? What time is it now? 8시요. 8 o'clock? Okay. 8 o'clock. 8 o'clock. Okay, I got him. 근데 폰 어디다 뒀는지 알아요? 위에다 뒀겠지? 그거 저기 구글로 부르면 되잖아. 계산하거라. 아 진짜? 근데 여기 이거 사탕 맛집이네. 우유 이거 존나 맛있어. 먹어봐. 먹어봤어요. 이거 맛있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아, 뭔가 되게 휑하니 기분이 희한하네요. 옆에다 좀 들고 있어봐. 나 좀 신발 좀 신게. 네. 2726이. 아니 근데 형 크롭도 신고 오시죠? 왜 그거 신었어요? 아니 밥 먹으러 나가야 될 거 아닌가? 오히려 좋죠 그럼 크롭도 신은.
너 어디로 가나요 밥 먹으러? 연천. 예? 연천 장어 먹으러. 저 못 가요. 그럼 가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한 번만 들어. 설명 듣고 왔어. 설명 듣고 왔어. 예. 시술 이틀간은 물로만 가볍게 씻어주세요. 이틀 동안 운동 사우나 열이 나거나 땀이 나는 건 피해주시고요. 세균으로 인해서 모낭염 생길 수 있어요. 모낭염은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부작용은 아니에요. 2-3일 안에 올라오기는 할 텐데 약국에서 모낭염 크림 사서 쓰시면 금방 가라앉을 거예요. 대신에 2-3주 뒤에 여드름처럼 올라오는 게 있을 거예요. 듬성듬성. 그거는 잉그러운 헤어라고 하는데 스크럽 사용해주시면 조금 줄어들 거고요. 3-4일에 한 번씩. 네. 해주시면 되고요. 보습제는 바디크림 좀 부족해서 얼굴에 쓰는 걸로 좀 같이 써주세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4주, 3주 뒤에 뵐게요. 네. 네. 그때 또 아니요. 형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아 진짜? 네. 아. 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그렇죠. 한 달 주기로 합니다. 3주에서. 아 진짜? 네. 잉그로우해요? 오히려 좋아. 더 나죠. 바로 키워줄게. 안 그래도 나 쌈 피우고 있을게요 옆에서. 아무래도 수치 많은데. 아니 그냥 나 집으로 걸어갈게.